오늘은 술요일, 수요일 술요일을 맞이해서 한잔 먹방. 한잔 먹방 할때 화로구이 숯불도 요리를 해서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해서 요 화로를, 일본식 화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게시하는, 또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죠. 요거는 한우 원 플러스, 꽃등심과, 여기 꽃등심 썰어놨어요. 화로구이용으로 썰어놨고요. 꽃등심과 요런 살치살입니다. 그러면 일단 얘를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자, 불을 붙이는 방법이, 자, 요 숯이랑 고체 연료인데, 고체 연료를 여기다 이렇게 넣고, 토치로.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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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나 집에서 불 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 고기가, 이거 생각보다 너무 센데? 자, 숯을 넣어보겠습니다. 하나, 조그만 거두 개, 세 개, 네 개. 숯네 개를 넣으면, 고체 연료가 나중에 녹을 거니까, 네, 숯을 네 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숯은 네 개를 넣고,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까? 열기가 엄청 나기 시작했어요. 숯이 익었다는 증거거든요. 됐습니다. 여러분, 완성됐어요. 그럼 이제 숯을 고기님을 대령하시고 짜라잔. 자, 꽃등심. 살치살. 씹을 게 없네. 술 갖고 올게요.
식구 걸고 한잔 먹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등심 두 점씩 구워 먹읍시다, 여러분. 이제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 한우 원플러스. 원래 육즙이 올라올 때 소금을 뿌리는 게 더 맛있는데. 야외 방송 해요. 야외 방송 합니다. 미니 하루가 이게 좋네요. 네. 근데 가정에서 여러분들 문 열어놓고 하루 정도는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끊어지지 마. 고독한 미식가 컨셉을 한번 먹어볼까요? 와타시와 김오치 데스. 난데스까? 제가 일본어 전혀 할 줄 모르거든요. 잡념어 다 나오네. 다 익었어, 다 익었어. 예짱님 어서오세요. 이거 집에서 따라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걸림. 네, 일산화탄소 조금 위험은 있는데요. 문 활짝 열어놓고 하고 있으니까 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금간 아까 했죠? 네, 소금간 했는데 이게 조금 간이 세야 맛있거든요. 버섯은. 자, 버섯 물 나오면 바로 먹으면 됩니다. 아. 깜짝이야. 일산화탄소 걸려 죽어 죽겠다 저거 먹으면. 아, 그런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 더 할까요? 짠. 짠. 맥규님, 예짱님 고맙습니다. 짠. 한자네님 고맙습니다. 짠. 진짜 와, 비주얼 진짜. 씹으면 육즙이 탁탁 터지는 게. 야, 이건 숯불구이네. 이거 그냥 완벽한 숯불구이네. 바싹 한번 익혀 먹어볼까? 이거 하나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반숙으로 먹어주고.
오늘은 친구분 안 오나 봐요. 네. 양송이 먹을까요? 네. 양송이. 양송이 옆에 빼놓읍시다. 이거는 바삭인 거. 또 안주용 하나 있어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살치. 마르코스테님 펜가이 고맙습니다. 김호찌. 야, 펜가이 많이 들어와 주셨어. 어, 기분 좋아졌어. 와. 이건 예술이었어. 방금 먹은 거는 예술이었어. 이번에는 양파를 딱 선당에 찍어서 요렇게. 아, 미쳤다. 좀 많이 넣어야 되잖아. 야, 이거 숯불구이 죽이네. 진짜 집에서. 상상도 못했던 건데. 숯은 요거 판매하는 판매처에서 같이 샀어요. 이제 요거 하나, 등심 하나 올리자. 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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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된장찌개. 등심. 와. 어, 뜨거. 난 등심이 훨씬 맛있어. 훨씬 고소하고 중간에 씹히는 이 심줄이, 아, 예술이야. 아, 어, 바나니님 어서 오세요. 술 빨리 먹어갖고 취했어.